색상은 뭐 그린, 옐로우,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키님께서 핑크 색깔로 보내주셨습니다. 뭐 남자의 색깔은 핑크다라는 말이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와 함께 제품 하나를 개봉해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분들 중에 우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재미있는 제품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당첨될지 전혀 모르고 아, 이 제품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선정을 해주셔서 우키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IT에 관련된 직종에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좀 자주 아파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쥐었다 폈다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한 제품을 우키님 영상을 통해서 봐가지고 안 그래도 좀 주문을 한번 해봐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제품을 받게 되었고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상품을 발송해 주실 때 워낙 여러 명한테 발송을 하다 보니까 착불로 보내주셔가지고 그 택배비를 부담을 하고 이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제품을 한번 뜯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안에 어떻게 지금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 박스 먼저 뜯어보고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뽁뽁이로 잘 싸가지고 주셔가지고 네, 안전하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제품이고요. 제품명은 오리오리볼 악력기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뭐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게 되면 블루투스가 되는 악력기이고 게임, 운동, 침묵, 건강,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럴 때 이용을 하면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충전은 USB로 가능하고 5V 1A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면 완충이 되고 대기 시간은 4,320분이 대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로 환산을 하면 약 160일 정도가 되고요. 연속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8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악력기라고 하면 이렇게 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게임이 안에 한 10가지 정도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운동할 때좀 즐기면서 악력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색상은 뭐 그린, 옐로우,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키님께서 핑크 색깔로 보내주셨습니다. 뭐 남자의 색깔은 핑크다라는 말이 그러면 이어서 이 박스를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이드가 있네요. 네,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이 가이드를 보고 쉽게 따라하면 될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림으로 설명이 하나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뭐 제품은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조그만 공같이 생겼는데 약간 말랑말랑한 아마 여기에 손 젖는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힘을 줘서 운동을 하는 악력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마저 열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하다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악력기를 3초 동안 단단히 잡고 있으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과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영문으로 오리오리라고 치면 이러한 앱이 나오고 이것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을 동안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뭔가 구멍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실제로 잘안 보여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끼면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었네요. 그러면 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오는데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연결이라는 화면이 나오고 이제 이것을
꽉 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뭔가 연결이 안 되는데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충전을 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충전선을 연결했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줄 때마다 네, 숫자가 올라가네요. 의외로 힘든 것 같아요. 일반 악력기보다 조금 더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100개만 마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몇 킬로까지 쥐어지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네요. 왼손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48킬로 나왔고,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씩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운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끼워가지고 힘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 게임들이 있는데, 저는 강아지 약 먹이기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꽉 쥐면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나 보네요. 네, 이것을 한 번씩 쥘 때마다 방향을 좌우로 바꾸면서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네, 여기 있는 알약들을 먹으면서 할 수가 있네요. 이거, 네, 또 죽었네요. 심심할 때마다 이거 집에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벤트 넣을 때 우키님과 팔씨름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하면 팔힘이 좀 세질 것 같아요. 벌써 힘들어. 네, 뭐 소용돌이도 나오고 알약을 계속 먹으면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또 친구들이 만약에 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또 겨룰 수가 있나 봐요. 힘들어. 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탭을 가게 되면 프렌즈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겨룰 수 있는 얼마나 서로 운동을 많이 했는지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짜 잠깐 했는데 벌써 이 손이 너무 막 저린 것 같아요. 좀 크기도 되게 아담하다 보니까 악력기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게임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가지고 다니다가 왠지 여자친구랑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 더 구입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악력기입니다. 요즘 엄청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할 시간도 없고 뭐 잠깐 스트레칭할 시간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재미 요소를 추가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좀 재밌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재미있는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도록 제품을 보내주신 우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좀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께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